일단 손목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스냅으로 탁. 백스윙하면 누구나 코킹이 있는데, 자, 이 코킹을 유지하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옆에 있는 도구가 안 튀어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싱글 골프로 갈 수 있어요. 헤드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옆으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헤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골프 스윙하면서 이 손목을 잘 못 쓰거나 억제를 시켜버리면 불필요하게 몸이 많이 써질 수밖에 없어요. 오른손 한 손으로 천천히, 처음엔 등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헤드를 이렇게 오른손 한 손으로 옆으로 올려주세요. 옆으로. 그래서 가동성을 쭉 늘려놓고 내려올 때는 말 그대로 드랍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드랍 되면 이 레깅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공간이 떠 있고 손에 힘이 많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끌고 와야 되거나 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사선해서 헤드를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목을 억지로 써서 올리지 말고요. 말 그대로 헤드가 정말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떻게 보면 내려갈 때는 그냥 풀리는 거죠. 이렇게 무게감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립이 손에서 다 떠있다,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분들은 빨리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립이 놀지 않게. 그러면 오른손가락, 검지손가락이 고리가 잘 걸리면서 왼손 그립을 잘 덮어줄 겁니다. 그 다음 옆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올리는데 이렇게 가면서 하지 말고요. 오히려 손이 이쪽으로 오면서 헤드를 올려보세요. 손은 이쪽으로 오고 헤드가 올라갈 수 있게. 그러면 확실하게 오른손에 힌지가 걸리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또 돈다, 그런 분들도 여기서 다시 밀착될 수 있게 그립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치기 전에 약간 사선해서 10번씩 하면서 손목의 움직임도 풀어주시고 헤드 무게도 좀 느낄 겸 그립이 놀지 않게 사선 옆으로 해서 옆으로도 올리고 위아래도 올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그립이 놀지 않게 여기서 잘 잡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으로 할 때는 확실하게 뭔가 밀착되는 느낌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옆으로 올려놓고 여기서 공을 한번 쳐보세요. 밀면서 가지 마시고요. 제자리에서 헤드만 올리면서 그립을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샤프트가 지면이랑 평행이 될 때까지 올려주고 쳐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올리면서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죠. 하늘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헤드 페이스는 계속 약간 사선 아래, 너무 지면을 보면 또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지면을 보게 되면 아마 사선 아래를 보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고리가 잘 걸렸는지 체크를 하고, 자, 그대로 여기서 헤드를 또 올려서 백스윙을 쭉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헤드를 또 올리면서 스트레칭 되듯이 쭉 빠져 올라가야 돼요. 헤드만 올리고 이 힌지 부분이 뭔가 좀 타이트할 때까지 만들어 주세요. 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임팩트 때 엄청나게 묵직하게 맞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손목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스냅으로 탁.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는데 손목 코킹을 유지하고 자꾸 돌리시기만 하면 스피드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로테이션이 안 돼요. 유지하면서 돌리면 이 앞에 있는 도구가 튕겨져 나왔다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힘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칠 때는 일단 손목은 풀어지고 그 충격에 헤드가 튕겨나가면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제 왼팔을 보더라도 펴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굽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으셔야 돼요. 팔로우스로 가. 그래야 정확하게 튕겨져 나간 헤드에 교차되듯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지, 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자, 헤드를 옆으로 올리는 거예요.
헤드를 옆으로 올리는데 밀면서 옆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헤드만 이렇게 옆으로 최대한 타이트해질 때까지 오른손의 힌지가 타이트하게 걸릴 때까지 옆으로 해주세요. 돌리면서 로테이션 하면 안 돼요. 헤드가 앞으로 옵니다. 그 자리에서 헤드만 올려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냥 왼손을 잘 보시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공에서 한 10cm 뒤에다가 풀어주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써서 써서가 아니고 정말 헤드가 떨어지는 무게감에 탁 탁 풀어주세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됐죠. 여기서 백스윙 올리고 풀어서 쳐보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가볍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헤드만 들어주고 올렸다가 풀어진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헤드가 반대로 떨어져서 헤드가 지나갈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고 올리고 풀어서 쳐보세요. 만들어 놓고 올리고 푸세요. 어느 정도 손목의 움직임이 좀 유연해질 때까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골프에서 손목 쓰임은 뭘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돌리면 오히려 부정확한 샷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코킹이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돌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헤드가 앞으로 오면서 엄청나게 닫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심한 훅이 걸리겠죠. 코킹을 유지하고 쭉 내려오면서 저 멀리 있는 헤드를 풀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도구로 설명을 드렸죠. 약간의 공 뒤에다가 망치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목은 잡고 돌리는 게 아니고 헤드를 올렸으면 손목이 써진 거고요. 스냅으로 풀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헤드를 한번 신경을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